저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등짝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 진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도 잘하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세계인의 축제로 가져가는 그런 세계인의 한마당 대잔치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잡기보다는 또 굳건한 한미동맹의 손을 잡기보다는 북한 김정은과의 일시적인 북한의 위기를 극복하고 몸에 나가서 하는 그 하전 양면의 손을 덜썩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올림픽 이후가 더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천 참사 또 그리고 밀양 참사 이런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우리들 국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도 이 정부는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올림픽을 불과 며칠도 채 남지 않은 이날까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종편, 모든 언론들의 현주소는 정치 보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로도 설명 안 되는 희한한 정권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DNA부터 걸러먹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문재인 정권의 말은 한가한 허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불과 지방선거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더욱더 큰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당대표께서도 오늘 의원총회에 직접 참여해서 당의 미래와 당의 현주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남기시라고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가진 자 기득권, 웰빙 정당이 결코 아닙니다. 서민 중상층과 함께하는 견 중심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민생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정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가상화폐 현장도 가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가상화폐의 정의도 없고 가상화폐가 뭔지도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장을 정부가 폐쇄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그거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영업의 자유입니다. 가상화폐의 정의가 있고 가상화폐가 어떤 것인데 어떤 식으로 법에 규제가 되어 있으면 그걸 규제하는 것은 합헌적인 수단이지만 아예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단속하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가상화폐 이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서 제대로 시장 질서가 잡혀지도록 해야 되겠다. 아마 정책위장이 같이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현장을 가봤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틀립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11 하는 반면에 다른 주에서는 $8 하는 주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사정, 그 다음에 직종별로도 틀리게 적용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종별 뿐만 아니라 또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외국 근로자 같은 경우에 숙식비라든지 이게 공짜로 지금 주고 있어요. 그거 맞지 않죠? 그거는 임금에서 한정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산업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임금이 깎여야죠.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일덜 하는데 임금을 갖다가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거기다가 그 직종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업계 요구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도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어 교육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그 문제입니다. 나는 이 법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 법이 헌법에 맞나? 자, 유아교육 때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민학교 1, 2학년 때 영어 교육 못하게 하고 3, 4학년부터는 3학년부터는 또 영어 교육을 합니다. 그럼 유아교육 때 영어를 못하게 해야지. 그거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항복을 내버렸잖아. 그럼 1, 2학년 때는 학원에 보냈다가 3학년부터 다시 학교로 들어온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습의 자유입니다. 그 학습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권 제한을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데 1, 2학년을 제한을 해놓느냐. 내가 그 법안 보다가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여야 합의로 안 뽑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과연 헌법에 맞느냐? 초등학교 가니까 학부형들이 단 한 명 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하고 있다. 그거는 학부형들의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그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학부형들이 한 20명 이상 왔는데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3만 원 하면 될 것을 학원에 33만 원을 주고 학원에 보내냐. 그럼 없는 집에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하소연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특히 어제 교육위에 유현재 위원도 갔었죠. 그거는 헌법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법이 통용이 되네. 난 그 법안 내용은 현장에 가서 봤어.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이 정부가 실패한 그리고 국민적 분노를 사는 그런 정책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나서서 바로잡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당헌 당규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힘들게 당을 혁신하는 작업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랜 시간 혁신위원회를 통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서 집약된 의견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성 최고위원 신설을 별도로 뽑는다고 하니까 여성에 대한 비하 아니냐 그렇게 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으면 자신 있으면 남성 최고위원하고 같이 붙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성 최고위원에 또 거기 나가도 되고 두 번의 기회가 생기는 우대 정책입니다. 지난번에 그 당헌을 보면 어처구니 없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고위원을 해야 했는데 여성 최고위원으로 나오신 분이 530표 받았는데 남성 나온 사람이 1500표를 더 받아도 떨어졌어요. 그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 조항 자체가 헌법 위반이에요. 평등 위반이에요. 남녀 평등 위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 최고위원 제도를 별도로 뽑는 것이 여성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우대하는 정책이고 그리고 다른 규정도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어두웠던 7개월간의 마지막 혁신 작업의 산물이 당헌 당규 개정입니다. 내일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공천 때, 경선 때 비중을 5대5로 하는 것은 좀 거극하다. 그래서 당원의 비중을 좀 높이자 그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5대5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5대5로 하자는 것은 과거 2, 3, 3, 2로 하는 것을 국민 참여 경선을 하다 보니까 국민 참여 경선 인원 모집하는데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게 어떤 때는 수천만 원이 되네요. 그런데 모집해 놓으면 투표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여론조사로 대치하자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총회 보고 드리고 내일 전국위에서 우리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온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돼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민생 현장 방문 대충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 24일 날 블록체인 관련돼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5개 특위를 만들었는데 가상화폐 특위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추경호 위원장님이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2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당에서 핵심으로 많이 다루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거 실태 파기 안 된 상태에서 규제 위주로 지금 법안을 내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오전에 중소기업 중앙단 회장,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에서 만나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에서는 뭐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지금 현재 3에서 6개월이 돼 있는 거를 향후 1년 정도를 특별히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EITC도 재택을 해달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26일 날은 경기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상대적 박탈감을 또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근로자들하고 많이 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급격한 최고 임금 인상은 아마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2월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신용산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와 관련돼서 또 의견 청취를 했고 아마 지금 대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외국어는 또 공부할 수 있는데 영어만 유독 금지시켜 놓은 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조은현 의원께서 관련 법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이 법안 많이 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우리 당대표 또 관련 위원님들하고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을 해서 여기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보육 문제와 관련돼서 또 저출산 이와 관련돼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공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 의총에서 말씀드린 대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공약을 모두 취합을 해서 분류를 해서 각 상임위에 배분을 해서 거기서 1차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취합을 해서 다음 주부터 전국을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약 취합이 1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를 또 할 겁니다. 2월 20일까지 지역 밀착형 공약 개발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단체장 또 의원들이 확정이 되면 당협위원장 책임하에서 또 3월까지 3차 공약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헌과 관련돼서는 저희 정책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민주당 또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에서 논의됐던 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전에 우리 주광덕 의원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설 연휴 이전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책위와 같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국회 의원회 가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좀 정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